1만원짜리 가성비 심박계가 고장났습니다. 심박 측정값이 실제값보다 높고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고장 모드가 나타나더라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스트라바로 연결한 심박 수치인데 지금 171까지 찍히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가민을 보면 지금 70 정도 나옵니다. 가슴 심박계는 두 달 가까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가민 기록을 보니 달리기에는 316km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외에 맨몸 운동하는데도 항상 사용을 했어요. 사실 가격이 1만원대라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걸 보니 동일 제품을 다시 구매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라도 심박 측정 성능은 이상이 없어서 내구성만 좋으면 계속 사용하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가슴 심박계는 스트랩을 통해 가슴 심박계 센서가 심박을 측정하고 심박계의 펌웨어를 통해 알고리즘에 맞게 정제한 후에 가민 워치 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알 수 있게 ANT 플러스나 블루투스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어디가 고장났을까 하는 궁금함에 단계별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려 합니다. 먼저 스트랩의 저항치가 높아져 심박 측정에 문제가 있을까봐 DMM, 디지털 멀티미터를 통해 심박 센서와 스트랩 간의 저항을 측정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대략 384옴 정도 나옵니다. 반대편을 측정해 볼게요. 523옴 정도 나오네요. 제가 스트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스트랩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393옴 정도, 그리고 반대편 600옴 정도 나오네요. 두 가지 스트랩 양쪽 모두 약한 700옴 이하의 값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아마 근데 가민이나 폴라 같은 품질이 좋은 것들은 훨씬 저항치가 낮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스트랩의 경우에는 사실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은 세탁망에 넣어서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아주 가볍게 세탁을 한 번씩 꼭 해줬어요. 땀을 흘리고 제대로 세탁을 하지 않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나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세탁을 좀 해줬고요. 뭐 가민이나 다른 업체에서 얘기하는 레코멘드하는 방식으로 잘 관리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이런 걸좀 찾아보니까 심박 스트랩이 망가질 경우에는 100단위 옴이 아닌 킬로옴 이상의 저항치가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심박 센서를 열게 되면은 내부에 CR230이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 동전 치우고요. DC 전압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3.136V 값이 나오네요. 이게 아마 전격이 3.2V에서 3V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3V 이상일 때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격 전압이 잘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펌웨어의 멀펑션 때문에 재시작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게이오드의 매뉴얼에는 그런 재시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인터넷을 좀 서칭해 보니까 이렇게 정극을 뒤집어서 넣게 되면은 스트랩을 재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10초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네, 10초가 됐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민 스마트워치 연결하기 위해서 심박계를 검색을 했고요. 심박계가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데 존스리 심박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계속 가슴 심박계에 의한 값이 아닌 손목에 의한 이제 광학 측정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가슴 심박계 연결을 해제하고요. 원래대로 돌아오면 보세요. 73, 76서 있으니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심박계를 재시작을 해도 크게 달라짐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심박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저항, 스트랩, 안에 있는 배터리, 그리고 심박계 재시작을 수행하고 나서 고장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안에 있는 심박계 회로가 의심이 되는데요. 제가 심박계 회로 설계자도 아니니 잘 모르겠지만 기왕 고장 났으니
케이스를 한번 열어서 회로 기판에 부식 등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싶네요. 자, 회로 전면부, 회로 후면부는 그냥 뭐 파워가 들어가는 곳이네요. 일단은 이 전면부 쪽에 이쪽에 부품이 하나가 좀 소손돼 있어서 문제를 야기한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네, 가성비 심박계가 고장나서 심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집어봤습니다. 사실 심박계 자체는 잘 고장이 나지 않는 제품인데 제가 뽑기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심박계가 문제가 생기면 심박계 스트랩 저항, 배터리 전격 전압, 혹은 심박계 재시작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항상 평탄하고 평온한 일상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